안녕하세요. 오늘 속세과의 양치식물 속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속세는 상록 단연초이고요. 강이나 냇가 등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산지 초입이나 산중턱 습지 같은 그런 산지에 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속세가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생긴 양치식물인데요. 약효가 뛰어난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 속세는 양치식물이어서 꽃이 피지 않고요,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세랑 좀 비슷한 풀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골풀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강이나 냇가 등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 골풀은 골풀과의 식물이고요, 그 골풀은 꽃도 핍니다. 그래서 이 속세하고는 좀 다른 식물이고요. 그 골풀보다는 이 속세가 상당히 굵고 또 강인하게 남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속세는 생양명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줄기는 이렇게 짙은 녹색이고요. 가지가 없습니다. 가지가 없고요. 이렇게 마디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이 사진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도톰한 능선이 이렇게 삥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게 보통 10개에서 18개 정도 능선이 있고요. 능선 그 표면에는 규산염이 축적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속세로 옛날부터 나무를 이렇게 가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라는 그런 생양명이 붙은 것입니다. 이 마디와 마디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어 있고요. 여기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이 마디에 이 마디마다 태화한 비늘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비늘잎 떨어져 나간 모습인데요. 이 속세의 약성은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성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속세의 뿌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뿌리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런 굵은 뿌리가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번식을 합니다. 물론 포자로도 번식을 합니다. 요새 제가 이제 많은 식물들, 약용 식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뭐별 희한한 그 약재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약은 독이다. 또 독은 가장 좋은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에는 일부 맹독성인 식물도 있지만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독성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은 좋은 약이 되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용보다는 슬기로운 이용이 필요합니다. 네, 이 속세는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간과 슬개를 튼튼히 하고 눈병을 치료하는 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 항암작용,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실제로 이 속세는 눈 건강에 좋아서요, 시력 증진과 눈의 충혈, 눈곱이 끼는 증상, 눈동자의 백태 등 눈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 속세는 강기능 항진에 효능이 있는 메티오닌, 아스파라간산, 글루탐산, 탄닌, 사포닌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강기능을 활성화하고 만성 간염, 황다령 관염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요,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며, 관상동맥 혈류 촉진 등의 여러 작용을 합니다.
또한 임상 보고에 의하면 이 속세는 간 기능을 항진하며 규폐증 등의 효능이 있고요. 간염, 결막염, 신우신염, 요로결석, 소변 출혈의 효능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위암, 간암, 혀암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밖에 요도염, 방광염, 이뇨장애, 요실금, 두통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속세의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이 지상부를 베어서 햇볕에 말려서 쓰는데요.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4 내지 6g씩 다리거나 가루내어서 복용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이 지상부를 베어서 햇볕에 말린 후에 다른 약재와 함께 섞어서 육수를 만들어서 음식 재료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그 말린 약재를 차로 우려서 먹어도 좋고요. 발효액과 약수를 만들어서 복용해도 좋습니다. 주의점으로는 이 속세에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쓰면은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주의를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상당히 유용한 그런 약효가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속세 이 모습과 효능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